예,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들어갑니다. 2장은 예, 209쪽입니다. 자, 만부수의 길라잡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만부수는 우리가 그전 그 아비담에서 81법 가운데 82법 가운데 두 번째 카테고리가 우리 심소였죠. 그죠? 심소를 우리 초급일전 연구원에서는 마음부수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부수로 옮긴 쨔따시카, 원어는 쨔따시카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주석서들은 그네 번째 줄을 보면은 분리되지 않음을 통해서 마음에 결합되어 있는 것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음에 있으면서 그것이 의지에서 존재하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52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209쪽 밑에서부터 둘네 번째 줄을 보면은 자, 마음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돕는 것. 됐죠, 그죠? 이것이 우리 만부수의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10쪽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210쪽에 그세 번째 줄을 보면은 마음과 만부수들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왕과 그 수행원들의 관계와 비교한다. 됐죠? 자, 사람들이 비록 왕이 온다고 말하지만 왕은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 그는 항상 수행원들과 함께 온다. 맞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마음과 만부수와의 관계를 전통적으로는 왕과 수행원들의 관계. 됐죠? 그 다음에 요새 말로 하면 대통령과 뭡니까? 측근들과의 관계. 이제 요렇게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마음이 일어날 때는 절대 혼자 일어나지 않고 항상 만부수라는 수행원들과 함께 일한다. 이게 중요,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마음에만 초점 맞춰가고 89가지를 했는데, 이 89가지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뭡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만부수법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고유성질을 보면 다 모아보면은 52개라는 겁니다. 됐죠? 52개인데 52개가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상황에 따라서 그에 적절한 만부수법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죠? 마음이 일어날 때는 뭡니까? 그에 어울리는, 그 마음이 일어나서 대상을 아는 어떤 역할을 할 때, 그 상황에 맞는 만부수법들이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되죠? 자, 우리 요즘 이 책은 도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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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에서, 1장에서도 206쪽 이제 다 외웠지요? 206쪽 도표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2장에서 도표 제일 중요한 거는 뭘까요? 제일 뒤에 있는 것일수록 중요하겠죠? 그죠? 2장에서는 310쪽입니다. 310쪽, 311쪽 보면은 양면에 걸쳐갖고 도표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보셨죠? 그죠? 그게 뭐 해난 거겠어요? 당연히 뭡니까? 마음은 89가지 혹은 121개지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89가지 마음이 일어날 때 만부수 없이 일어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 마음이 일어날 때는 어떤 만부수들이 함께 일어나는가? 그거를 옆에 까만거로 뭐다그 체크를 해놨죠. 그죠? 그걸 몇개 적어놨죠. 그 밑에 보면 2번 마음이 일어날 때는 어떤 만부수법들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해서 개수까지 쫙 밝혀갖고 양면에 다 해놨습니다. 됐죠? 우리가 만부수법들은 뭡니까? 이 도표를 보고 이해를 했다 하면은 중급, 이제 돌입했습니다. 됐죠? 그 핵심은 요 310쪽에 있는 요 도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있잖아요. 집에서도, 그러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은요. 우리 아비담마 입장에서는 그죠? 이 만부수, 내한테, 만부수는 내한테 일어나는 심리현상입니다. 그렇죠? 자기 매 순간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이 심리현상을 보고, 거기에, 그죠? 이게 뭡니까? 어떻게 요동치는 건가를 객관화시켜서 그걸 바로 보고 있으면 그게 진정한 저는 참다운 수행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자보에서 뭡니까? 아비담마가 윗바사나고, 윗바사나가 아비담마랍니다. 됐죠? 우리 물질도 중요하지만, 6장에 물질이 나옵니다만, 그죠? 우리가 1장에 마음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뭡니까? 만부수법은 이게 내 마음에서 요동치고 있는 적나라한 현상입니다. 이거를 고유성질별로 딱 해체를 해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어떻게 윗바산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막, 하는데 막, 그러고 이제 뭐 윗바산을 하니까 뭐가 보였다. 뭐가 보였다는 거는요, 그건 백발백중 잘 해봐야 사마탑니다.
니미타가 뜻하는 말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거는요 지금 죽으라고 뭐 그대로 그죠 탁 여러 가지 윗바탕을 했는데 뭐 뭐가 그죠 뭐가 되고 뭐 마음이 편한지 그거는 뭡니까 전부 잘 보면 사마타입니다. 그래서 자 목표는 뭡니까 310쪽에 있는 그죠 그 마음 89가지 마음 52가지 만부수의 상호관계 해난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것이 우리죠 제 2장의 뭐 그죠 뭐 한 일종의 하나의 이제 목표까지는 아니고죠 뭐 목적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요래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그죠 저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죠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만부수법들과 함께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악단에 비유하면 됩니다. 그죠 KBS 악단 그죠 그럼 옛날에 이봉조 악단 뭐 KBS의 이게 그게 우리 아비담마의 그 심소법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죠? 악단이 뭡니까? 52명입니다. 됐죠? 그럼 이봉주 아저씨가 그죠? 땅땅이랑 뭐 이봉주 아저씨는 이 마음이라 보면 됩니다. 됐죠? 이봉주 아저씨가 이래 할 때 뭡니까? 그러면 악단이 가만 앉아 있다 52명 앉아 있다 한 사람이 한 순간에 뻥 이래 옆에 뺑 하고 누구 평로 똥 치고 이래 앉잖아. 그죠? 52개 악기 52 사람 가운데 적어도 그죠? 수십 명이 적어도 그죠? 적어도 7명 이상은 뭡니까? 드럼을 친다든지 베이스 기타를 친다든지 음악에서 요새 음악 기본이 드럼하고 베이스 기타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고 이제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뭡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어울리는 몇 개의 악기, 많을 때는 수십 개, 그죠? 작을 때는 최소 7개의 악기들이 뭡니까? 메찰라체, 이건 찰라생 찰라면 이러면 되죠? 메찰라 찰라의 어떤 역할을 하니까 이것이 모이니까 우리는 그걸 묻고, 오, 아름답다, 그죠? 그렇죠? 맞죠? 예, 그래서 그죠? 요, 우리 악단이야말로 저는 요, 그죠? 52가지 심소법에다가 비유하면은 가장 멋지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수가, 이봉주 아저씨는 재미가 없으니까 놔두고, 그죠? 이미자 씨가 나와갖고 있잖아요? 동백 아가씨를 부릅니다. 예? 옆에 뭡니까? 52명 관원할 때는, 그죠? 나오고,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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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밤빰 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적어도 수십 명이 매 순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그렇죠? 그 순간에 맞는 역할을 하니까 이게 모여갖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멋진 음악이, 그죠? 예,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제일 좋은 거는 뭡니까? 예, KBS, 그죠? 그 전송, 그 무용수들 있잖아요. 무용단들이 나와갖고 있잖아요. 그죠? 예. 촥, 춤추고, 이걸 뭘로 보면 되겠어요? 물질. 됐죠? 그죠? 내 몸뚱이. 몸뚱이 배워하면 그죠? 예? 우리? 몸뚱이가 그죠? 그 무용수들이 춤도 추고, 그죠? 그 뒤에 관현악단이 뭡니까? 심소법들이, 그죠? 그죠? 여러 가지, 수십 가지, 그죠? 그 음색을 가진 음악을 연주를 하고, 그게 뭡니까? 가수. 가수는 우리 마음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가수가 촥 노래를 불러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 삶이라는 겁니다. 됐죠? 음악을 탁 들을 때, 아비담마를 요래 응용시하고 딱 해체해서 볼 수 있어야 그 사람 막 고급으로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가 좀 불교적인 이 해체해서 보기를 있잖아요. 매 순간순간 우리 만나는 여러 상황에다가 다 적응시켜서 이해를 해보면은 아비담마의 이 해체적인 시각이 매 여러 상황에 다 예, 맞게 적응이 될 수 있다.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요를 말씀드리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 먼저 키워드로 알아야 될 게, 그 210쪽에, 그죠? 중간쯤에 보면은 첫 번째는 결합의 방법 있죠? 찾으시죠?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조합의 방법 있죠? 자,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그 310쪽 도표에서 우리 그 세로가 마음이 되었고 가로가 만부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마음의 관점에서 그죠. 만부수 그죠. 89가지 마음 각각이 몇 개의 만부수법들과 함께 얻는가 마음의 입장에서 관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조합이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다르게 되게 뭡니까 52가지 만부수법들 각각이 1번 만부수법들은 몇 개의 마음과 함께 하는가? 됐죠? 몇 개의 마음에서 일어나는가? 만부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뭡니까? 이거를 결합이라 합니다. 됐죠? 조합과 결합. 그렇게, 왜냐면, 그죠? 이거는 알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죠? 마음의 관점에서 살펴보느냐?
만부수의 관점에서 살펴보느냐. 마음의 부수에서 관점을 살펴보면은, 그죠? 조합이라고 그러고, 만부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결합이라 합니다. 됐죠? 네? 조합, 결합, 그러면 부처님이 조합, 결합, 한글을 쓰셨구나.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삼빠요가를 결합으로 옮겼습니다. 그것도 해놨죠? 결합의 방법에서 삼빠요가 해놨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조합의 방법에서 상가를 해놨죠. 그죠? 그래서 한글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러면 삼빠요가를 조합이라 하고 상가를 결합이라 하면 안 되느냐? 그래도 되겠죠? 이건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번역가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죠. 우리가 기본적인 방법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y 이꼬로 ax 플러스 b 하면 y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고. 그렇죠. 그죠? 그럼 반대로 하면 x 이꼬로 뭡니까? cy 플러스 d 이래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죠? 만부수의 정의입니다. 결합의 특징 해놨죠? 그거 보면 211쪽 제일 위에 그 세 줄로 나와 있죠, 그죠? 결합의 특징대가 있습니다. 자, 요게 만부수의 정의입니다. 자, 어떤 게 만부수냐? 만부수는 1번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2번 마음과 함께 멸하고, 3번 마음과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4번 마음과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요렇게 정의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만부수입니다.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뭐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함께하는 것. 이 네 가지로 해버리면은 그죠? 만부수는 마음을 떠나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게 일어나 그 밝혀져 버립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저는 외우는 거 참 못하는데요. 어디 가서 수백 번을 떠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어떤 게 만부수입니까? 만부수는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됐죠? 그죠?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뭡니까? 마음이 일어났다. 이러면 뭡니까? 그때 그 상황에 맞는 만부수법들도 반드시 함께 동시에 일어났겠죠? 그죠? 그럼 특정한 마음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소멸했다. 이러면 뭡니까? 그때 그 마음과 함께 일어난 만부수법들은 당연히 뭡니까? 마음이 멸할 때 함께 멸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마음이, 그죠? 영예를 대상으로 했는데, 만부수는 장동건한테 갔다. 이런 건 없겠죠, 그죠? 예, 마음이 대상으로, 특정한 것을 대상을 하고 있으면, 만부수는 당연히 그걸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눈에서 일어났는데, 만부수는, 예, 삼선 짬뽕에서 일어났다. 혀에서 일어났다.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죠? 마음이, 그죠? 토대가, 그죠? 눈의 토대에서 일어났으면은, 만부수도 눈의 토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듣고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죠? 학문을 하거나 뭔가 데피니션을 할 때는 객관적인 언어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네 가지로, 이 네 가지, 그죠? 그거로 만부수를 정의합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만부수는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이제 요게 이제 우리 그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죠?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막 다 해놨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특히 우리 대상의 문제를 제가 여기서 있잖아요. 뭐 줄을 많이 달아놨습니다. 특히 그죠? 쭉쭉쭉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213쪽에 보면 첫째, 마음은 아비다마에서는 대상이 없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거는 아비다마뿐만 아니고 모든 불교 뿐만 아니고, 그죠? 우리가 뭡니까? 인도 그 사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상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대상이 없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기서 이렇게 했는가 하면, 마음은 그냥 뭐, 수행을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되니까 주객을 초월했다, 이랍니다. 그죠? 마음과 대상을 초월했다고 있잖아요. 그럼 들어보면 또, 신도님들, 우리 스님, 대단한 신스님, 이야, 마음이 사라져버렸다고, 막 초월했다고, 막. 아이고, 그죠? 마음 초월했는데 초월했던 소리를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야말로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그죠? 대상이 없는 마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죠? 이거는 유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팔 아래아식이 대상이 없습니까? 예? 제팔 아래아식은 뭐, 뭐, 저 밑에 기재에 깔리는 거라서 있잖아요. 위에 그죠? 이게 뭐, 그죠? 육식 뭐, 이런 거는 좀 마음을 대상으로 해도 그죠? 뭐 다, 그걸 구라, 요새는 그걸 구르치는 학자들도 거의 없어요. 이제 한국에서 젊은 학자들은. 옛날에는 다 그걸 구라쳤어요. 예? 근데 뭔가 성유식론에서 현장선이 뭡니까?
예? 마음, 우리 이제 제8 아래식도 종근기를 대상으로 가진다고 나와 있어요. 보세요, 한번. 성유식론 한글로 동국대학에서 나온 거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성유식론,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유식에서도 마음, 대상이 없는 마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어떤 게 마음입니까? 마음의 데피니션이 대상을 아는 것. 됐죠? 요렇게 정의합니다. 대상을 식별하는 것, 대상을 요별하는 것, 대상을 아는 것, 그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자, 대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런 거를 하고 있고요. 그럼 둘째는 이제 우리 좀 마음의 대상, 요거는 뭐 3장 가면 할 거니까 넘어가고, 그죠? 214쪽입니다. 밑에 셋째 보면 뭡니까? 한 찰나에 두 가지 대상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앞 찰나에는 A를 대상으로 가지고 뒤 찰나에는 B를 대상으로 가질 수는 있습니다. 됐죠? 그렇지만 한 찰나에 두 가지 대상을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갖고 인도에서도 자이나교에서는 있잖아요. 그 수행을 많이 하면 그죠? 한 찰나에 두 가지 대상을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교 우리 저 냐야학파 있잖아요. 논리학파. 예. 인명학에서도 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대상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가 마음이 나오면 그죠? 이거 아마 중요한 것이 215번 쪽입니다. 자, 넷째. 밑에 잘 있죠, 그죠? 아비담마에서 설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 중의 하나가 한 마음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은 물질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보다 16배 혹은 지나간 방거를 포함하면 17배가 빠르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는 16배 빠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상자부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뭡니까? 찰나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물질 찰나와 하나는 심찰나로 나누어서 이해합니다. 자, 심찰나는, 마음 찰나는 너무 빨라서 있잖아요. 물질 찰나보다 16배 빠르다는 것이 상자부 아비담마의 기본 전제입니다. 됐죠? 우리 좀, 그 청정도론에 그 보면 그런 나옵니다. 이건 저, 우리 저 사장 가면은 제일 앞에 그렇게 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 인식 과정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거. 여기 토대가 뭔 거 아시죠? 우리는 뭡니까? 마음이 일어난다는 건 우리가 저, 우리 특히 욕계, 새끼 유정들, 특히 욕계 사는 우리는 뭡니까? 몸뚱이를 갖고 있죠? 그러면 내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내가 나라는 이 육체적인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내 마음이 저 밖에서 있잖아요. 리모컨 갖고 나를 조절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마음은 항상 내 육체와 함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 저 마음을 불교에서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나오죠. 눈의 아르마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안식, 즉 눈의 아르마리는 뭐를 토대로 해서 일어날까요? 당연히 우리 눈을 토대로 해서 일어나겠죠. 이거 사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 의식 있잖아요. 그죠? 의식은 그죠? 뭐 안이 비설친 이 뭐 의지하는 토대가 없는 것 같죠. 의식 됐죠. 그죠? 우리 저 마노의 아르마리. 그러면 의식은 뭡니까? 엄마, 그럼 저 밖에서 저 밖에 하늘나라에 있다가 리모컨 갖고 이거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식으로든지 내 의식도 나의 물질적인 육체적인 이 토대 육체를 토대로 해서 일어나야 되겠죠. 상식입니다. 그죠? 그럼 그걸 어떻게 물어보느냐? 그래서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심장 토대를 주목합니다. 됐죠? 우리 심장을 주목합니다. 자, 심장 가운데 그죠? 조그만한 어떤 피를 의지해서 저 메찰라에 우리 의식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생멸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됐죠? 그거를 아비담마에서는 심장 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근데 우리가 저 대대로 세계 인류는 전부 뭡니까? 우리 마음이든 그게 뭐 의식이든 그게 또 뭐 정신이든 뭐 영혼이든 그죠? 뭐 자아든 뭐 아트만이든 뭐든 그거를 다 의지하는 토대를 뭐로 봤습니까? 심장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중국에서 심장이라는 건 불교 용어 아닙니다. 이거는 중국에 있었던 중국 전통적인 언어입니다. 이거는 심장이라고 그러죠. 마음 심자를 넣어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이 깃드는 곳으로 봤습니다. 맞죠? 영어에서도 이거를 뭡니까? 하트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서 하트는 그 자체가 또 마음을 뜻하는 말이 되죠. 그죠? 예. 그러면 힌두교에서도 자기들은 아트만을 이야기하잖아요. 자아. 그죠? 영원한 자아는 어디에 깃드느냐? 심장에 깃든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심장 안에 조그마한 허공이 있다고 합니다. 그 허공에 의지했다고, 의지해서 가만히 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뭡니까? 예, 피에 의지해서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는 거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은 다르지만 뭡니까요? 인류는 우리 마음이 깃드는 곳으로 이 이제 하트 혹은 심장을 주목해 왔습니다. 됐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걸 뭡니까? 심장 토대로 해서 그죠? 우리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 다섯 가지는 뭡니까? 눈, 귀, 코, 혀,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데 그죠? 의와 의식은 뭐를 의지해서 일어나느냐? 심장 토대를 단순한 심장이 아니고 심장 토대로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사장에 가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요새 과학자들 뭡니까? 우리 그죠? 정신 이 뭡니까? 이 벌어지는 게 뭐를 주목합니까? 뇌를 주목하지, 그죠? 그죠? 야, 이거 불교가 좀 이상하다, 이거. 예, 마음은 어디에서 의지해서, 뇌를 의지해서 일어난다고 해야 되는데, 야, 뇌를 안 하고 마음이라, 심장이라네. 요거 좀 수준이 뭐, 서양에서 지금도 좀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자부, 제가 그때 벌써 한 17년 전이잖아, 그죠? 2000년, 2001년에 제가 13개월 미얀마에 있었는데요. 그때 그 큰 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예, 우리 그죠? 마음은, 일어나기 의지해서 일어나기는 심장을 의지해서 일어나서 작용은 어디서 하느냐? 뇌에서 한다. 또 이렇게 그냥 그 큰 스님께서는 큰 스님입니다. 예? 그 설명하시더라고요. 예, 마음을 심장을 의지해서 일어나서 뇌에서 작용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죠? 이 우리 그죠? 그 이 마음이 심장을 의지하느냐, 뇌를 의지하느냐 이거 갖고 논란이 많죠, 그죠? 예, 그런데 요새 지금 이제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왜냐면 이제 전통적으로 이 심장을 주목을 했으니까죠.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심장을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좀 지지하는 쪽으로 그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죽음이 뭐냐, 의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죽음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설이 있죠, 그죠? 하나는 뭡니까? 뇌사, 하나는 뭡니까? 심장사지요. 그러면 근데 의사 선생님들도 그러고, 그죠? 그, 저는 우희종 교수님 있잖아요. 그분하고도 뭐, 우리 그때 워크숍 할 때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 심장사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 근데 그 이치적으로 맞죠, 그죠? 근데 심장과 뇌는 거의 동시에 다 죽는다. 예를 들어, 심장이 멈추면 뇌도 멈추고, 뇌가 멈추면 심장이 멈추고, 근데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데, 의학적으로, 그 우희종 교수님 말씀입니다. 우희종 교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의학적으로 보면은 두 시간 좀, 그죠? 뇌가 죽었는데, 심장이 두 시간 가까이 더 살아있었던 경우가 의학적으로 보고된 게 있답니다. 자, 만일에 그렇다면 있잖아요. 뇌는 기능을 안 하는데 심장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살은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잖아요. 심장이 아직 뛰고 있는데, 심장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솜을 갖고 막아버리고, 그죠? 아유, 솜 잡아놓고, 그죠? 뭐, 그러면 안 되겠죠.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다 보면은 우리는, 그죠? 심장사가, 심장이 우리 한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우리 마음은, 그러면 그죠? 그때, 내가 기능을 안 하더라도 만일에 그걸 생명이 살아있는 걸로 본다면 그때도 어떤 식으로든지 마음이 작용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럼 불교적으로 그 방가가 존재 지속심이 흘러가고 있는 거로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상자부선 땡 끝나버립니다. 예? 그러면은 어디에서 의지해서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심장 토대라는 설이 이제 우리 죽음이 뭐냐는 거죠. 뇌사냐 심장사냐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결국은 그죠? 이 심장을 의지하는 것다는 것이 심장 토대를 의지해서 그죠? 우리 그 의와 의식이 일어난다는 것이 보는 것이 더 그죠? 뭐 타당한 것이 아닌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그죠? 그 등등이고 마음과 결합된 것 했고죠.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217쪽 제 밑에입니다. 52가지 법이라 했죠, 아까 그죠? 심소법은 52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요거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합니다. 218쪽입니다. 이 52가지 심소법들을 상자부에서는 13가지, 14가지, 2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218쪽 재료에 보면 뭡니까? 자, 이거 세 가지 분류하는 기준이 뭡니까? 1번,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 그죠? 안냐 사만하라 그래서 그죠? 한글로 쭉 하면 좀 말이 깁니다. 그죠?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 직역입니다. 13가지. 그 다음에 해로운 것 14가지. 아름다운 것 25가지. 이렇게 해서 52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 그죠?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에도 각각 뭡니까? 반드시들이 있고, 때때로들이 있고요.
해로운 것에도 반드시 들어있고 때때로 들어있고 아름다운 것에도 반드시 들어있고 때때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좀 다른 것과 같아진다는 말은 이걸 뭔가 합니까? 특정한 만부수법들은 해로운 것들과 함께 일어나면은 해로운 역할을 해버립니다. 됐죠? 유익한 것들과 함께 일어나면은 유익한 역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이라 합니다. 됐죠? 해로운 만부수법들은 뭘까요? 말 그대로 해로운 것들입니다. 우리 뭐 탐욕, 성냄, 어리석음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름답다는 건 뭡니까? 예, 이거는 말 그대로 좋은 만부수법들입니다. 됐죠? 그죠? 요거는 됐고, 이 가운데서죠.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에서 반드시들은 뭡니까? 특정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됐죠? 때때로들은 뭡니까? 어떤 때는 일어나고, 이 중에죠. 예를 들어서 때때로들 여섯 개 중에 몇 개는 어떤 때는 일어나고, 어떤 때는 안 일어나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해로운 만부수법들은 뭡니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가운데 뭡니까? 네 가지는 반드시 함께 일어나고, 나머지 뭡니까? 열 가지는 말 그대로 때때로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일어나고, 어떤 때는 안 일어나고. 그런 게 때때로입니다. 아름다운 만부수법들 25가지 가운데 그죠? 19가지 반드시들은 아름다운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함께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뭡니까? 6개 가운데 어떤 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있잖아요. 때때로는 일어나고 때때로는 안 일어나고. 그렇게 뭡니까? 반드시 때때로. 예, 한국에서 싹 이렇게 지금 정착이 돼버렸어요. 다른 거 나 쓰는 사람 아직 못 봤어요. 한번 써보라 그러지. 없어요. 뭐로 대체하면 되겠어요? 반드시들은 뭐로 하면 되겠어요? 응? 변행심소. 중국에서는 있잖아요. 변행심소. 변행으로 옮겼습니다. 변행을 듣고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 이거 알겠어요? 변행. 안 됩니다. 그죠? 변행. 반드시. 와, 그건 한글의 우수함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죠?